신화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수고가 많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훨씬 더 필요한 분이. 에릭 씨죠, 이름이? 네. 애시죠? 그 신화 멤버가 여섯 명인데 예. 여섯 분 중에서 누가 가장 빠릅니까? 예, 빠르기도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달리기. 달리기요. 네. 달리기는 저희 막내 앤디 군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몸이 날렵한 친구는요. 저희 이민우 군이 몸이 가장 날렵하고요. 네. 또 눈치가 가장 빠른 멤버는 저희 맨싱어 신혜성 군. 눈치. 눈치가 빠른. 눈치가 빠른 게 그래요. 좋죠. 네. 네, 이세창과 신하가 함께한 비교 체험 극과 극. 경주 스포츠 챔피언 함께 보시죠. 와! 이번에는 육상에서 가장 느린 스포츠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스타를 모시겠습니다. 가요계 신입니다. 신! 참, 희석이의 인기란. 자! 신화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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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볼 가장 느린 스포츠는 경보가 되겠습니다. 경보.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경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뛰지 말고 걸어라. 가장 느린 육상 스포츠 경보. 올림픽 최초 출전 1988년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1명 출전 자격 지구력 유연성 갖춘 일반인 준비 도구 운동복 운동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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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를 한번 배워보러 왔군요. 네, 예. 경보를 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발바닥이 네. 평발이면 안 돼요. 평발이면 안 돼요. 예, 그렇죠. 평발이면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평발은 안 됩니다. 평발이 아니에요. 네, 평발 아니고. 평발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고. 네. 저희가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으시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먼저 나오셔서 코치님보다 먼저 몸을 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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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갑니다. 운동 왼발부터 시작! 하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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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느 정도 잘 움직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허리가 자 뒤로 돌아서 지금부터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좌우로 들기. 헤이. 굉장히 굉장히 빠릅니다. 엉덩이를 이름 쓰기 시작. 경보라는 것은 물론 네. 간단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서 네. 두 다리가 지면에서 안 떨어지고 네. 그리고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네. 경보의 기본 룰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우니까 네. 자 그 선수 코치님이십니다. 잠깐 네. 비켜주시죠. 데이비 카퍼필드입니다. 잘 봐요, 잘 봐. 자 국가대표 선수죠. 오. 20살인데요. 대표 선수인데 아주 참 성격이 참 좋습니다. 다리가 앞뒤로만 가야 돼. 앞뒤로만. 뒤꿈치가 앞뒤로만. 앞뒤로만. 그러면 저희가 이 선수와 똑같이 네. 똑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네. 저지 가면서 그렇죠. 자 출발.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살짝
이렇게 경보를 열심히 하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상 최초로 한 분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일곱 명이 왔어요. 한 분을 위해서 정식 종목은 네. 아니지만 4000미를 경기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레디! 저 30초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이 틀렸어요. 퇴장! 티렛 경기 중 물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장! 했어요, 신하분들이. 자, 비교체험 극과극 오늘은 지상에서 가장 느린 육상 스포츠 경보를 함께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운동은요,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교체험 극과극이었습니다.